아, 이걸 안 켰네. 제가 이걸 까먹었네. 오케이, 다시. 오케이. Good afternoon, ladies and 여러분,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I'm Anna Park. 저는 박은하. Good afternoon, ladies 외교부의 공공 Korea. 외교 대사입니다. I'm Anna Park. Welcome, Ambassador.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더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진심을 담아서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 인접국과 그리고 또 먼 나라로부터 이 자리를 찾아주신 저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시아 소프트 파워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제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단히 훌륭한 여러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저 제일 끝부터 Let me introduce 최선욱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또 한국 그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그 연구이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우투모님 모셨습니다. 라자월리 TV 소속이십니다. 그 옆으로는 나카무라 이치야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고요. 게이오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또 제 오른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은 중국 칭화 문창원의 부원장이십니다. 그 옆으로는 백우열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또 그 옆으로는 베리 웰쉬 영국에서 오셨고요.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으로 선승혜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부의 문화교류협력 과장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아시아의 소프트파워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시아 소프트 파워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 소프트 파워에 관한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다보스 프롬 이래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핫한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주제에 주목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아시아 소프트웨어 파워가 가지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업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고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에게 이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은 수준으로의 이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조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컨셉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연결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그 연결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가 상상을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제공된다는 의미가 됐을 것입니다. 그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사례가 되겠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을 집 밖에서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어플을 이용을 해서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냉장고의 그 문을 직접 열지 않고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있는지, 인터넷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과 관련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그 가상현실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상현실 VR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층 이번 센터에 가면요, 3층에 있는 특별 전시 그 부스에서 VR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키 타는 저 경험 같은 것도 스키 점프를 그 간단하게 VR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공외교대사로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홍보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VR 체험이 가능한 평창올림픽 홍보 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제가 VR 체험을 어제 직접 해봤는데요. 저는 컨벤션 센터에서 제가 그 보드 위에 서지 않고도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경을 착용을 했더니 정말 그 현실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다리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그 VR 경험을 하시지 않았다면요, 이번 세션이 끝난 후에 VR 체험 부스 3층에 그 설치되어 있으니 가셔서 스키 점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을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공간에든지 직접 가지 않고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관에서의 연결성, 그리고 또 나와 사물관의 연결성, 나와 자연과의 연결성, 이 지금 우리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예로서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들겠습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그 자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가지고 있다거나 리조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숙박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실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버도 또 다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택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버입니다. 따라서 신규 비즈니스가 창의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의 소프트웨어와 4차 산업시대를 연결시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적인 유구한 유산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역동적인 현대사회, 현대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아의 소프트 파워는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또 아시아에서 보더라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첨단의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훌륭한 패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시아
아시아의 소프트웨어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코멘트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4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패널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한 차례 들은 다음에 다시 그 패널 간의 대화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종합토론, 청중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을 때 종합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카무라 이치야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I'm Ichiya Nakamura. I'm the government of Japan. 저는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요. Before joining 그 ID 그 정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본 정부로서 소속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 재산 본부라고 해서 IP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콘텐츠에 대해서 그 IT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팝컬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들이 어떻게 그 문화를 그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 보실까요? 프랑스에서는 고급 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 문화 진흥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 정부 주도의 고급 문화 모델인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와 같은 이제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게 되는데요.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수출을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 주도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중문화를 한국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음악 산업 등이 있죠. 그리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쿨 재팬 정책을 10년 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음식 문화도 있죠.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가능했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본 대중문화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오타쿠라는 사람들이 개최하는 많은 이벤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이 이런 행사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리스크 머니를 이런 문화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불법 복제를 막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민간 부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이해 관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이것은 민간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아주 장기적으로 창의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현력을 계속해서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체계 내에서 말이죠. 현재 8개 정부 부처가 이 정책에 대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일본 지적재산권 본부의 관리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의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번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군사국가에서 산업국가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더 중점을, 주안점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도요타, 혼다, 소니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주요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포켓몬, 피카츄, 드래곤볼, 세일러문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자, 그 다음은요, 현재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내수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을 살펴보시면요. 저희 사회가 훨씬 더 정보 기술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가지 혜택을 기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일본 문화를 전 세계로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일본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혜택에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기업들이 충분히 다른 아시아 국가와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우리의 일본 대중문화 확산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몇 년 동안 IT 기술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기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IoT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앞으로 미래 IT를 책임질 기술이 엄청난 영향력을 산업 경쟁력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산시키는 우리의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아주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공을 들여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기술 활용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략은 바로 신기술과 대중문화의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요, AI, 로보틱스를 애니메이션 그리고 비디오 게임 문화와 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물 크기의 건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실물 크기의 런담 또는 아톰과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도쿄에서 하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별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문화,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뭐 VR을 예로 들 수도 있겠죠. 우버, 에어비앤비도 있을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20헥타르 정도에 달하는 이런 공간에서 2020 문화를, 도쿄올림픽 문화를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것들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OU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여러 에이전시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0 도쿄 올림픽 게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고 이런 것들을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모든 아시아 국가가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저희는 전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촉진시키고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교를 각 국가별로 해주셨습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정부,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노력을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창의력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포켓몬 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산업계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죠. 전 세계적으로요. AI와 IoT 그리고 로봇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제품을, 문화 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의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그런 타운을 도쿄 지역에 새로운 타운을 지역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한국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한다고 하셨죠. 여러 기관들과 함께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보다 더 많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개최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술에 기반한 그런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문에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토모 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언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약 2억 5,400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1인당 GNP 같은 경우는 3,500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19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역사 같은 경우는 약 인구 같은 저희 절반 이상의 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50살 이하의 25세 이하의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7,000여 개의 섬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 전체적으로 모두 다 고르지 못합니다. 대규모 대도시에는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연결성에 관련된 문제가 큽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이 11개 도시 정도만 구축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성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전체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젊은 이런 청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모토사이클 택시, 오토바이 택시라는 것인데요. 자카르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약 2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시간 동안 걸려서 도시 내부로 가는 도시 중심지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카르트에 그리고 베이징에서 온 분들도 이제 자카르트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하루에 자카르트 내에서 하루 이상 한 개 이상 약속을 잡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 체증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MRT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3년 전만 해도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 그리고 클린 교통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업들입니다. 사람들을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오토바이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택시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소포를 보낼 수도 택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의 그 투자액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결성이 국가 전체에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거대 IT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기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은요. 신문과 관련된 것인데요. 모든 신문들이 그리고 국가 내 모든 신문이 이런 뉴스 클립이 신문에 클리핑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관리해서 디지털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데이터 머신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 많은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게 정부에 의해서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은 굉장히 이 4차 산업혁명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은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투자금이 많이 투자되거나 그런 전폭적인 지원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벤처 캐피털 펀드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벤처 캐피털 펀드들이 디지털 기반 기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토모 사장님.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조금 부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밀레니엄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상황이 다르죠. 약간 고령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교통체증 문제를 그리고 연결성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거대한 국가죠. 수천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다음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욱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저명한 연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인데요. 그리고 소프트 파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어떤 영향력을 4차 산업혁명이 갖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차 산업혁명이 소프트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요. 마지막은요, 굉장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영향력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산업혁명이 갖게 될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요,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 세계 그리고 기술 가상 세계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아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 전력화, 정보통신 기술로 여러 가지 특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으로 인해 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0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거래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쇼핑, 뭐 뉴스,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그리고 범위에서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요,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선형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거의 모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 생겨나는 그런 기업 기술적인 혁신으로 인해서도 이런 것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카무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AI, 로보틱스, IoT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소프트 파워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과거 산업혁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 모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소 낙관적인 입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큰 기여를 함으로써 가용성을, 자산 가용성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프트 파워 자산 가용성을 늘려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 문화, 교통, 인도네시아의 교통과
같은 문제들도 들 수 있겠죠. 거버넌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계속해서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저는 각각 다른 언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계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모호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천여 개의 언어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언어가 굉장히 사람들의 그런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 예를 들면 브라기, 독일 기업인데요. 이미 솔루션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귀에다 장착하게 되면은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들려주는 그런 기계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AI 부문에서도 상당히 눈부신 발전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팅 능력이 증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알고리즘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고려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스닝이고요, 듣기고요. 두 번째는 공통된 어젠다를 아시아 내에서 구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60%에 달하는 인구가 아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에 달하는 전 세계 GDP가 아시아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말 큰 대륙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내 각 국가들 역시 가치 있는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소프트 파워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사용해서 먼저 소프트 파워로의 리스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공적인 공공 외교의 기반은 리스닝입니다. 듣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국제 환경,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예를 들면 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통된 어젠다를 공유한다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런 제주 포럼, 혹은 알고 전 부통령께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선웅 연구원님,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코멘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듣다 보니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말하면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몇 년 후면 소프트 파워 자산의 액세스가 굉장히 많은 국가 내에서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 장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언어 장벽이 해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 외교가 사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된 미래 로드맵을 우리가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공공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프트 파워를 사용한 공공 외교의 중요성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 자산도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코멘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청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commen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저의 그 연구 결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시아의 문화적 디지털 미래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주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두 가지의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를 중심으로 하이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산업혁명의 그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세 가지 산업혁명과 지금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스팀 엔진의 그 사용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기기계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계에 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하지만 급진적인 기술의 통합을 통해서 가능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VR과 같은 다른 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양자역학 컴퓨터, 퀀텀 컴퓨팅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과 디지털 통화, 그 비트코인이 있을 것이고요. 또 뇌과학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소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국가들의 그 산업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혁신과 창의성 간에 있어서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소프트 파워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1990년대 미국의 연구자가 발표한 개념이죠. 전 세계의 냉전 이후의 경쟁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어입니다. 소프트 파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개념이 확장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여기 안에 편입되게 되면서요. 조세프 나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개념어를 만든 연구자에 의해서도 다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이 개념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 행정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안에 모두 포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개념은 그 외에도 보더라도요.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였거나 조직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는 소프트파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거나 또 이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고요. 또 개발 경로를 만들고 그 문화를 다른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또 담론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요. 또 문화적인 영향을 키워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 2대 경제로서 문화와 그 창의 그 산업을 그 발전시킨다는 것, 중국적인 이야기를 포함시켜서요,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소프트파워, 중국이 가진 소프트파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에게서는 전통적으로 조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파워가 문화적인 자신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연구자들은 소프트파워 근거에서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소프트파워입니다. 문화적 소프트파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의 개념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문헌에 대한 기존 연구 문헌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국의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의 소프트파워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중국적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적 그 문화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인 호환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중국의 문화산업의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칭화 문청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I think that's all. Thank you. 자, 그럼 백우열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제주 포럼에서의 테마로서 자리 잡고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간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파워와 테크놀로지 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파워와 관련해서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그 국제 정치의 의미에서 봤을 때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관련해서 그 층위가 하나 이 첫 번째입니다. 소프트파워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층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본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하 대사님께서는 이 기술적인 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지난 몇 수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기술 진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AI, 빅데이터 이런 등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SNS에서의 또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혁명이다. 실질적으로 혁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스팀 엔진과 같은 증기기관과 같은 컴퓨터와 같은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AI와 SNS인 것입니다. 각국은 좀 더 개방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개방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 인터랙션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부 소속인 선승의 과장님이라든가 백은하 대사님 같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프트 파워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의 생태적인 공공에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에게는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생태계적인 개념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를 대단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더 협력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보다는 상호작용, 대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 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저는 이것이 단지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이미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네거티브한 측면들, 사회가 가진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그렇게 더 이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SNS 시대에 AI 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 숨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누군가 바이두를 검색을 하면 구글을 검색하면 실제 모습을 각국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도 포함이 되죠. 물론 북한은 좀 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공공외교를 좀 더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 보여줄 수 있었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과의 관계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전 수년간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일본의 정부 관리들 그리고 또 연구자들, 학생들, 일반 시민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또 마찬가지 상대방들도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SNS를 통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서요. 서로 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 외교를 위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즉 이것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공공 외교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전체로 보자면요, 단지 한국의 그 소프트웨어, 일본의, 중국의,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 인도의 그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요, 아프리카까지 포함할 수 있을 만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공공 외교의 생태계를 구성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프트웨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소프트파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한 것, 그리고 또 포지티브한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잘 필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우열 교수님께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저 부분, 부정적인 저 측면도 소프트파워 하나를 구성해서 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했던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대단히 좋은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시아 소프트 컬처를 촉진할 것인가 전체적으로요. 이게 경쟁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그 소프트 파워가 제로섬 게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요. 또 윈윈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지적해 주시는 점은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웰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다른 패널 여러분들께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우선 저는 제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새로운 휴대폰을 한 대 마련을 했습니다. 삼성 폰을 샀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한국 제조사가 만든 휴대폰을 산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제조사의 휴대폰을 샀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8년이나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우선 첫 번째 아침에 들어가서 신문을 검색을 합니다. 일어나서 검색을 하면서요. 삼성 전자를 봤을 때 삼성전자 폰을 들고서는 미래를 손에 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베일의 휴대폰 기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들 이런 걸 손에 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혁신적인 측면은요. 이 뒤쪽에 센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켜고 싶을 때면 화면을 켜고 싶을 때면요. 제가 지문을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바로 휴대폰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은 피지컬한 측면, 디지털한 측면,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부터 생각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소우주 자체를 보여준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이래 WEF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혁명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각변동을 가지고 오고 전례없는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놀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앞으로 20년간 아주 큰 변화,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올 것인가, 내지는 누가 여기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보자면요.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전개 속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지컬한 세계와 디지털 세계와 생물학적인 세계가서의 구분은 없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 모든 나라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슈와브 씨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직업에서의 타격을 받게 되면 4천대의 직업이 4천개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킬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자 방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20년간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기술, 나노 기술, 뇌과학 기술, 바이오 기술, 그리고 또 3D 프린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이 그 세계 인구가 모바일 기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요, 엄청난 프로세싱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요, 이제는 자 소형화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를 모두 휴대폰을 주머니에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변화를 직면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변화 무엇일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모두 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그룹이라든가 띵크탱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번영을 할 것인가, 누가 고통을 받을 것인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봤을 때 아시아 소프트웨어 보실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내에서의 정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 개념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8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바이어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상징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밝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세돌 기사가 바둑, 알파고 대상의 바둑 대전을 벌였을 때 이것이 오하게 됐습니다. AI 알고리즘으로서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와 대전을 벌였었습니다. 인간 기사가 게임에서 패배를 기록했을 때 그러고 있다 이것을 이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게 사람들이 놀라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것이 실제로 오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여줬던 굉장히 큰 계기가 바둑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유력 후보였을 때 문재인 후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도 대응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핵심적인 한국의 경제 성장 발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요, 2015년 12월부터 이 같은 산업적인 전환, 디지털 전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한 IT를 산업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미래과학 미래 외부에서는 Io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한국 정부의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사례만 말씀을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65% 이상의 전문가가 지금 5만 5천 명 이상의 스마트 시티 중에서의 급통신호가 없는 경우 이것도 앞으로 10년 내 볼 수 있다.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되고 IoT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물인터넷을 말씀했죠. 앞으로 20년 내 1조 개 이상의 센서가 서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죠. 이걸 생각해보자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연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프트파워에서 보자면 가장 파워풀한 소프트파워 메시지로서 이 지역 내지 한국 내지 제주가 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첨단의 기술 발전 사회로서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어떻게 사회 속에 들어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많은 연사께서 우리가 지침,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메시지가 영내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가이던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웰시 교수님께서는 교육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발표하셨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기대되는가에 대해서 흥미로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선승의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코멘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선승혜입니다. 외교부 소속이고요. 저는 현재 문화교류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 같은 미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서로를 사람들의 매력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고 사람을 연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오랜 문화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어떻게 매력적인 요소로서 사람들을 연결할 것인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제안해 보자면은 저는 이 문화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의 하이퍼 커넥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성에서 효율성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를 하이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문화 외교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외교 그리고 산업정책의 지원을 받아서 크라우드소싱한 아시아의 프로젝트들이 아시아 문화를 포용하고 또 문화유산 매핑을 하고 관광을 도모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비주얼한 데이터베이스, 텍스트의 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업적인 자원 그리고 또 연구 자원을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AI가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이 같은 현재의 정책들은 새로운 IT 방향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많은 협력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IoT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oT는 사물인터넷의 약자입니다. 이 같은 협력적인 프로젝트는 앞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아시아에서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서 아시아의 문화 외교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문화 가상 커뮤니티를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텍스트라든가 그래픽스 데이터 같은 것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관광 문화 정보를 포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전략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는요. 시각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학제 분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매핑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는 관광 목적의 아시아 역사적 현장과 문화 정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인터넷 오픈 클래스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비주얼 데이터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의 세 가지 미션은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범위를 봤을 때요. 또 많은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또 아시아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용도 그리고 또 상업적인 이익의 용도로서 이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참여하는 작가, 예술가들은 새롭게 자신들의 데이터를 혁신적인 방향으로 재생산할 것 요청될 것입니다. 문화 외교의 지원을 받아서 또 공유 경제의 개념의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서로 하이퍼 커넥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서의 하이퍼 커넥션을 국경을 넘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국내적인 데이터,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아시아의 문화 시대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학문 분야에 의해서 공공재의 목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나가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네, 성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제안은 이 플랫폼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되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협력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행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단지 정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협력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좀 더 큰 이 플랫폼의 확대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아시아에서 증진시켜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패널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Thank you very much. Your 네, 연사분들의 코멘트를 듣고 난 뒤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장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의 중심은 바로 문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슈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화보다 더 많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전파 역시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프트 파워 증진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방법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주요 자산이 있는지 소프트 파워의 주요 자산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뭐 정부 그리고 많은 패널리스트 분들 역시 뭐 여러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부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학계에서 오신 연사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이 소프트 파워 증진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각 패널 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죠. 소프트 파워의 중심은 문화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3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요. 한국, 중국, 일본은 실제로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프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죠.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이런 4차 산업혁명에도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유교 문화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각 국가는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들 특히 유교적인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가 정말 아시아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부터 모든 국가가 여전히 이런 유교 문화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협력에 대해서 훨씬 더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해 주실 말씀 있으실지요?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패널 분이 계실지요? Respond to my 네, 소프트 파워 증진을 위한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각 국가 그리고 각 사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공유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반짝이는 밝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극도로 인터랙티브하고 초연결성이 보장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 체계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가 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갖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보다 더 지금보다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공공 외교를 펼쳐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iplomacy, and to enhance our soft power. 네, 아마 몇몇 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올림픽 세레모니 리우에서 있었던 세레모니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께서 무대에 올라서 마리오 코스튬으로 무대에 오르셨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일본이 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활용해서 소프트 파워로서 활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다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통적인 문화도 있을 거고요. 음식, 생활, 종교, 뭐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각 국가들은 그리고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파워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소프트파워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리고 신기술을 사용해서 이를 홍보,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부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신기술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IoT, AI, 로보틱스 등이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현재 일본 정부는 또한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대중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내부적으로 말이죠. 국내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정부 기구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도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정부에 의해서 생겨나야 한다,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성, 창의성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성이 있으면 좋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각 정부들이, 아시안의 각 정부들이 이런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주요 소프트 파워는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국가들이 각각 상이한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본, 중국, 한국 모두 다 이런 문화, 유교적인 문화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뭐 유럽 국가에 가서 한번 소개를, 같은 방법으로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유럽에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장점 그리고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 의견은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 파워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대사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종종 이제 정부 관료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PR 또는 광고 이런 것들을 소프트 파워로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을 개선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지에 중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장 원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어떤 나라의 주요 자산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자산, 특히 문화산업과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중국 관련된 데이터 말씀드릴 텐데요. 2016년이죠. 작년입니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규모가 지금 중국화로 했을 때 4,4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조 위안 정도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 GDP의 4%를 차지하는 규모까지 문화산업이 늘었습니다. 베이징, 장수, 광동, 윈난 등 10개 성에서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GDP가 GDP 대비 그 문화의 비중 같은 경우는 5% 이상이 됩니다. 성장에서의 주요 그 산업, 주요 축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에서 젊은 세대들에서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금 사용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직에 의하면 전체 30% 정도 같은 중국의 규모까지 30% 정도까지 현금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에서 QR코드를 스캐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든지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글로벌화의 시대 속에서 기업들은요, 지금 세계 어디로든 어느 시장으로든 진출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만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굉장히 작은 시장에 있어서도요, 이른바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곳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가장 잘 알려진 기업들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위챗이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또 타오바오라고 하는 기업은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APP 기업으로서 이 위챗과 타오바오가 지금 사용자가 액티브 유저가 월별로 봤을 때 8억 명 정도가 됩니다. 또 시장 가치가 5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위챗과 타오바오를 합했을 때요. 이것이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드 기업의 존재감이 큽니다.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자산은요, 젊은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그 젊은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하다라고 정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정책 환경을 조성을 해서 산업의 발전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이죠. 전략적인, 그 전술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소프트 파워, 물론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소프트 파워에서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의 세계에 대한 기여 그리고
그리고 지적인 논쟁을 끌고 가실 수 있는 능력,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레짐을 만들어가는 데 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 사이버 안보라든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어떤 레짐, 기존의 레짐을 국제적인 레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도 그렇죠. 기후변화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 같은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에서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코멘트 드리고 싶고, 또 정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장급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소프트파워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제공자, 계획가가 될 것이고, 또 촉진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팝 컬처, 대중문화는요, 소프트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대중문화는 정부의 산출물, 생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등록을 한다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엠파워먼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청중 여러분들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시고요. 가운데 앉으신 젊은 분께서는 청중께서는 또 나중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런 산업혁명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루저와 그리고 이를 채택하는 어댑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한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국가에서 이런 산업 국가 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일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학계 정부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 매력도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노동 효율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의 기회,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를 굉장히 엔지니어가 없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소프트 파워가 초국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훨씬 더 큰 기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이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면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은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그런 기회 제공, 그리고 모든 복지 관련 그런 것들이 실용적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갖고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널 분들 중에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 분이 계신지요? 네, 웰시 교수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브렉시트가 이루어졌었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좌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브렉시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웨일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웨일즈 국민들도 많이 직접적인 이 4차 산업혁명에도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선형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업스케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일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예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자리 창출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동일한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우리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전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일이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살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런 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또는 가이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마 뭐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것인데요. 아마도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런 일자리가 필요 없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된 그리고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방식이 있다면 뭐 사람들을 뭐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체를 하는 그런 기술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패널리스트 분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새로 생겼죠. 대다수의 컴퓨터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시 엄청난 일자리 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들 역시 바로 로봇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일자리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도입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또는 로봇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혹은 기업이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정부 대신에요.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 세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소프트 파워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웰시 교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미 질문해 주셨죠. 사실 상당히 많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결과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점이 많을 수도 있고 우울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시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저희가 러다이트 움직임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내에서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우리가 개선되었죠. 분명히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 또는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우리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재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들이 일자리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전에도 그런 자리에 있었고 이미 현재 지금 미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요. 한 분만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청중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평생 교육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생 교육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대단히 So we have to adjust to the changing world. So we should be prepared.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